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17년 11월 고1 모의고사 18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애하는 게스트 손님들에게 자, thank you는 전치사 for요. for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staying 목적으로 쓴 거죠. 머물러줘서 고마워요. 자, with us 우리와 함께. 자, since는 여기서는 연도가 나오니까 이후로. 자, 우리 호텔이 was opened 수동으로 썼죠. 열려진 이후로 BP 1976년도에 자, 우리는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그 다음 수동태 비동사 PP 헌신 되어져 왔다 기여해 왔다. 자, to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to가에서는 전치사입니다. contribute to를 동사 하나로 잡아요. 그래서 뒤에 protecting 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contribute to protecting 보호하는 것을 자, 우리의 planet 자, planet은 행성이죠. 그러면서 의역하면은 지구 지구를 자, by ing는 함으로써 수단이죠. reducing 함으로써 감소 시킴으로써 우리의 에너지의 소비를 그리고 waste는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자, in an effort to 수고적으로 노력으로써 자,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to save가 좀 지우고 자, save가 앞에 나오는 effort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으로 노력 어떤 노력이냐면 save the planet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에 노력으로써 자, 우리는 have adopted adopt는 여기서는 채택 해왔다 자 채택해왔는데 현재 완료 용법으로 썼죠.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여기서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채택이 왔는데 새로운 정책을 자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데 너의 도움을 자 여기가 우리가 힌트죠. 답이 되는 거 그래서 윗글의 가장 큰 키워드 여기 자 만약에 너가 행에서는 행은 걸다 걸어놓는다면 친환경 카드 자, 에코 프렌들리 카드겠죠. 에코 카드가 자, at the door 어디에? 문에다가 자,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는 will not change 그러면 will 동사 원형이죠.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시트 그 다음 베개 커버 자, 그 다음 베개가 이 베개가 아닐 텐데 베개 맞나요? 아, 헷갈리네. 그리고 파자마 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자, 우리는 will leave, 남겨놓을 것이다 뜻이요. 그래서는 남겨놓다 자, 컵을 untouched 되어진 채로 여기 어법주의 그러면은 만져지지 않은 채로 만지지 않은 채로 자, 만지지 않은 채로 아니면은 세척하지 않고의 뜻이요. 자, unless는 여기서 if not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못 맞지 않는다면 에서 unless 여기 주의 만약 they need to be pp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컵이에요. 자, 이 컵들이 need to 동사원형 bpp 그러면 청소되어질 필요가 없다면 놔둘게 그러니까 너가 그냥 씻어서 써 이런 말이죠. 대신에 뭐 in return 보상으로 자 그러면 in return for 뭐에 대한 your cooperation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공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will make 동사원형 만들어 줄 것인데 기여를 자, contribution 기여인데 어떤 기여냐면 여기서는 돈 쪽이겠죠. 돈을 뭐라 그럴까요? 돈을 기부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기부를 자, on behalf of는 대신해서 자 너를 대신해서요. to는 또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기부할 거냐면 또 National Forest Reserve Restoration 숲을 숲 이제 숲 한 자로 써 나가는 거 자 숲에 리스토레이션 다시 리스토레이션이죠 복구 프로 복구는 비어고요 자 복구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기부할게 너를 대신해서 자 우리는 appreciate해요 감사 하는데 너의 협력을 자 on은 또 about의 뜻이 여기서는 we란 뜻이 아니고 대하여 on our eco-friendly 친환경 정책 에 협력해준 거에 고마워요. 그러니까 너가 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해주면 우리가 그 남는 돈을 기부할게
신시얼리 스티븐 스미스가 그래 놓고 기부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느낌에 맞죠? 돈만 받아먹고 저한테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 호텔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협조 당부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환경 정책 요새 좀 강가되고 있는데 이게 프로텍트 아워 플래닛 보호하자라는 호텔의 노력이었죠. 미클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친환경 정책 협조 부탁.